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다 SS 프로덕션입니다. e스포츠를 탄생시킨 RTS의 영원한 대자, 기네스북에도 올라와 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PC 전략 게임, 대한민국의 민속놀이 중 하나인 엄청난 대작, 이번 주 주제는 스타크래프트입니다. 엄청 오래된 게임입니다. 스타크래프트2를 이야기하고 싶지만 스타크래프트2는 다음 기회의 주제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타크래프트1만 이야기할 거예요. 게임의 배경은 말하지 않아도 아실 텐데요. 미래의 우주를 바탕으로 테란, 저긋, 크로토스 사이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계의 종족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그 전에 아셔야 할 사실이 있어요. 원래 스타크래프트 프리 알파 버전에서는 테란이 없었습니다. 저긋의 프로토스 이런 구도였는데, 테란이 생긴 이유는 원래 개발 중이었던 블리자드의 게임 산산조각난 국가라는 게임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여기 있던 종족인 테란이 스타크래프트로 오게 된 겁니다. 이 산산조각난 국가라는 게임의 배경은 전세계가 내전에 빠져있고 거기서 RTS를 즐기는 게임인데요. 거기 나올 유닛 중 하나가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러니까 산산조각난 국가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그 게임의 컨텐츠가 자동적으로 스타크래프트에 흡수된 거죠. 스타크래프트의 스토리라고 해야 할까요? 스토리도 과분하죠. 대서사신인데요. 테란, 저그, 프로토스 각각 고유의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란은 설정 속에서 범죄자 집단으로 지구에서 버림받은 인류고요. 저그는 젤라가가 창조한 두 번째 생명체인데 초기에는 기생형 애벌레 종족이었어요. 그러던 중 다른 동물의 신경계를 파고들어서 현재의 저그가 나온 거고요. 프로토스는 젤라가가 창조한 첫 번째 생명체인데 기술력이 매우 높아서 러시아의 천문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쇼프가 만든 카르다쇼프 척도에서 3단계 정도에 해당하는 종족입니다. 테란이 2단계에 살짝 못 미치는 정도니까 프로토스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나시죠? 아무튼 자세한 이야기는 바로 해드릴게요. 바로 먼저 테란인데요. 스타크래프트 내에 있는 테란은 지구에서 추방자들입니다. 범죄자, 돌연변이, 복제인간, 성직자 등 지구에서 추방된 불우한 이들인데요. 블리자드에 따르면 이게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제작한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바로 제국주의 시절 때 영국이 호주로 범죄자를 보내던 식재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과연 스타크래프트 내에 있는 인구는 총 몇 명일까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2504년 기준 코랄에만 63억 명, 우모자는 21억 명, 모리아의 41억 명으로 300년 전에 3만 2천여 명에 불과했던 테란의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했는데요. 이러한 수치는 연간 4-5% 정도의 인구 성장률을 보여야만 가능한 수치입니다. 근데 인구 증가만 했으면 모르겠는데 뭐 코랄 행성 사건이라든가 전쟁 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인구 성장률을 더 높게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 10%? 네, 그 정도?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몇 가지 있는데, UED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테란은 지구에 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스타크래프트2 자유의 날개의 공식 OST팀인 레볼루션 오브 드라이브의 동봉된 설명에 따르면, 역사가들이 아메리칸 트릴로지라는 노래의 가사에 담긴 아메리칸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수세기째 토론 중이라고 하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칸 트릴로지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곡입니다.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스토리상에서 뭔가 낯이 익은 국기가 보이는데요. 스타크래프트 상에서는 이 국기를 가진 세력이 바로 테란 연합입니다. 코프룰루 구역에서 최초로 출범했던 테란의 정치 체제인데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남군의 국기입니다. 스토리상으로는 아틀라스에 저장되어 있던 깃발 중 제일 멋있는 국기로 골랐다고 하는데요. 정말 운이 좋았다면, 정말 좋았다면 태극기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괴생명체 저그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저그는 제로스 행성에 살았던 아주 작은 애벌레형 종족이었습니다. 근데 신경계를 파고들어 숙주의 DNA를 흡수하여 진화했고, 수천 년 동안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고 그 정수를 흡수하여 진화하는 과정을 통해 원시 저그의 형태를 띱니다. 하지만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프로토스와 마찬가지로 암운에 의해 순수한 정수를 목표로 인공적으로 현재의 저그로 진화됩니다. 진화된 저그는 효율성을 위해 초월체가 탄생했고, 이에 따라 종족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집단 지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고스테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그는 사실상 무한한 수명을 가진다고 합니다. 죽이지 않는 한 자연적으로 수가 줄지 않는다는 거죠. 저그의 모성인 차잉성에만 100억 마리 이상이 살고 있다고 하니까 그 수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참고로 저그의 건축물과 유닛의 이름, 인간이 만들어낸 지연의 명칭으로 부릅니다.
저글링, 해처리, 하이브 전부 다 테란이 만들어낸 명칭이란 거죠. 또 하나 더, 히오스의 제작 영상에서 저그의 소리는 정말로 실제 동물의 소리를 녹음해서 만든다는 것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딱 프로토스가 정답인데요. 프로토스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최초, 처음을 뜻하는 프로토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스토리상 굉장히 기술력이 높습니다. 그 예를 보여주는 게 바로 아둔의 창인데요. 1000년 전 건조된 거대 방주인데 크기가 74.547km입니다. 미터가 아니에요. 킬로미터입니다. 74km가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서 천안까지입니다. 걸어서 18시간이나 되는 거리죠. 더 무서운 사실은 이 거대 방주를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프로토스는 인구가 매우 적은데요. 그만큼 장수를 합니다. 평균 수명이 테란의 약 10배에서 12배 정도니까 1000살 정도? 네, 1000살 정도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고력과 체력이 떨어지는 게 공통점입니다. 애초에 다산하는 종족이 아니어서 스토리상 저그에게 아이어가 뺏기는 모습까지 보여주는데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프로토스에는 입이 없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나왔던 종족 중 하나죠. 바로 젤라가입니다. 프로토스와 저그를 만들어낸 종족인데요. 그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젤라가는 은하계 변방에 아이어를 방문합니다. 아이어의 표면을 덮고 있는 방대한 정글 속에서 젤라가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발달한 종족이 자라고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프로토스입니다. 원시 프로토스죠. 현재 프로토스를 보면 근력과 민첩도가 매우 높은데 젤라가와 만나기 전 원시 아이어에 살면서 진화를 하게 된 게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 프로토스를 진화시켜요. 근데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발달하면서 프로토스끼리 불신을 하게 되고 심지어 젤라가까지 불신을 하게 됩니다. 이걸 볼 젤라가는 아이어를 떠나려 합니다. 여기서 프로토스가 젤라가의 우주선을 공격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젤라가가 완전히 떠나고 결국 프로토스는 끝없는 전쟁이라는 치열한 내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 후 카스라는 인물이 케이다린 수정으로 깨달음을 얻고 프로토스의 사이오닉 연결망을 복원하면서 부족들의 내전을 끝냈는데요. 이 연결망이 바로 칼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토스를 엄청 좋아합니다. 스토리와 그들의 지성, 단합력이 매우 마음에 들어서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스타크래프트 스토리 중에서 가장 변화가 컸던 사건을 꼽자면 바로 저그의 아이오 점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라툴이 정신체 자스를 암살할 때 짧은 시간 동안 제라툴과 자스의 정신이 연결되고 초월체가 아이어의 위치를 알아내면서 대대적인 침공을 감행하는데요.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프로토스가 탈탈 털립니다. 치열하게 싸우는데 정신체들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초월체의 방어가 약해지니까 이 기회에 초월체를 죽이기 위해서 테사다르가 자신의 전함인 간트리설을 이용해 초월체를 충돌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네마틱이 있어요.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팬들의 가슴을 울렁이게 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보시죠. 너무 스토리 이야기만 했나요? 이번엔 좀 색다르게 게임 내 버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완벽한 게임성은 하지만 버그는 언제나 있으니까요.
근데 이 버그가 은근히 유용해요.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엄청 유용해요. 자, 일단 직접 영상으로 보시죠. 제가 몰랐던 것만 뽑아왔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오리지널 확장팩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건 브루드워 하나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1998년 브루드워 출시 이전에 3개의 확장팩이 있었는데요. 스타크래프트 스텔라포스, 스타크래프트 인서렉션, 스타크래프트 레트리비션 이렇게 3개의 확장팩이 있었습니다. 추가된 유닛 같은 건 없고요. 추가된 건 유즈맵 30개와 멀티맵 102개가 끝이더라고요. 네. 아, 그리고 2017년 새로운 버전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이 영상을 올린 이유는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스타크래프트의 리마스터가 출시될 예정인데요. 이미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는 불효화가 완료되었고 이 리마스터는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구매할 거예요. 여러분도 구매하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최대 4K 해상도 지원, macOS 지원, 모든 유닛과 UI, 건물 전부 다 리모델링, 드라군의 멈춘 버그 수정, 한국어 더빙 추가, 한국어 지원, PC 서버가 공식 서버로 편입되고 고화질 시네마틱 영상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구머전의 EUD는 리마스터에서 실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스토리 위주로 했나요? 원하신다면 파트 2를 만들어서 시작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작정해주세요. 이상 상식이 벽을 다 SS 프로덕션이었고요.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멋진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엇인가? 당신이 결정하라.